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재희입니다. 저는 이렇게 클래식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굉장한 일이 생겼어요. 바로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이 재앙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영상의 취지는 그야말로 이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그리고 실제로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실연자로서 저의 가치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짤막하게나마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그냥 듣기 좋은 멜로디에 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방금 연주한 이 두 짧은 소절의 멜로디들은요 AI가 작곡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가을쯤에요 1년 내내 무대가 없어졌잖아요. 공연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6.25 70주년이었고 6.25 70주년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버전으로 추모하고 싶어서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 이게 장진호 전투 추모 행사와 같이 맞물려서 너무너무 특별한 영상과 그리고 음악을 제작을 하게 되었었어요. 뭐냐면 과거에 묻혀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현 안으로 어떻게 하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재의 그 이슈와 맞물릴 수 있는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한테 비대면 사회가 전환이 되어버렸잖아요. 공연도 이렇게 연주를 막 무대 위에서 해야 정상인데 그걸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 시대적인 이슈를 접목해서 AI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면 음악도 한번 AI 작곡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요. 그렇게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장진호 전투는 한국과 미국의 그 연합군의 그 숭고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것이 참 큰 의미로 다가오는 특별한 전투이기도 했고 그런 의미가 있는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리랑 50곡과 미국의 Traditional Songs 50곡을 안창욱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이봄의 알고리즘의 협업을 통해서 알고리즘에 넣어서 나온 곡들을 그 중에서 골라서 모티브들을 추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막 이런 멜로디들이 막 나왔습니다. AI 작곡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하거나 어떤 의미 없거나 예술적, 창작적 가치가 없는 곡들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저도 따지고 보면 어떤 패턴이 존재해요. 나라는 사람이 항상 약간 습관적으로 골라서 작업하는 그런 패턴이 있단 말이죠. 근데 AI 작곡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내가 항상 만들어왔던 그 패턴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패턴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고향의 봄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막 이런 패턴들을 많이 썼단 말이죠. 아니면 GR이랑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가다가 계속 이것만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요. 막 이런 패턴들을 많이 썼어요. 막 마지막에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아르페지오 넣고 이런 패턴이 맨날 있었는데 AI 작곡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었을 때는 그게 아니라 AI가 만들어 뽑아낸 뭐 이런 패턴
막 이런 부분부분적인 그런 요소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들을 벽돌처럼 저희가 가지고 사용을 해서 취합을 해서 곡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곧 이 취합해낸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이 곡을 만들 때 그들을 추모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조금 미약하고 조금은 움츠러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싶어서 작곡 시스템을 활용한 그런 6.25 70주년 장진호 전투를 추모하는 그런 곡인데요. 제가 이 곡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장황한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고 또 들려드리고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한 가지입니다. 그냥 추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한테는 코로나가 연주자라는 저의 자존감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엔 충분했던 그런 재앙 수준의 그런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비단 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AI 작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방면으로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감히 과학이나 AI를 직접 막 조작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경솔함 속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술을 창작했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또 다른 창작의 도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미를 부여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어떤 블루오션을 또 다른 블루오션을 찾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활동으로 여러분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 이 영상을 보시는 또 다른 실현자 아니면 뭐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내 직종이 과연 희망이 있는 직종일까? 내가 지금까지 이쪽 분야에 몸담아 왔는데 이 직종이 사라지면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리면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리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가치에 대해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1735년산 악기를 갖고 사용하고 이 악기를 갖고 18세기, 19세기의 음악을 지금 또 연주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즌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도 이런 도전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도 희망의 그리고 도전의 메시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희망과 도전을 전해드리면서 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메시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